웬일이야? 아, 나 여기 지금 코스트코 와가지고 고기 좀 보고 있는데, 그 갈비살이 덩어리 고기가 있고, 분할된 거에 팔고 있는데, 덩어리 고기가 훨씬 더 싼데? 그건 당연한 거지. 아니, 거의 두세 배 넘게 차이 나는데? 그거를 손질하려면은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그 손질하는 거 많이 어려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배우고 싶으면 한번 오든가, 그럼. 그럼 나좀 가르쳐줘. 안녕하세요. 미트킹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코스트코 가서 장을 보다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손질한 거랑 안한 거랑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해서 이 원육 손질하는 법을 좀 배우고 싶다고 좀 알려달라고 해서 오늘은 원육 손질하는 법을 알려주는 컨텐츠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일단 친구가 왔으니까 인사부터 해봐봐. 안녕하세요. 고기 손질을 배우고 싶은 일반인입니다. 근데 정확히 네가 배우고 싶은 부위가 뭐야? 나는 그냥 코스트코 갔을 때, 이렇게 덩어리 고기랑 그 손질되어 있는 고기랑 가격 차이가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래도 좀 내가 할수 있는 상태면은 좀더 싸게 많이 먹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파는 것들 위주로 하면은 사람들한테 도움도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지? 나의 컨텐츠를 위해서 한 거다? 당연하지. 너를 위해서 그런 거지만 사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고기를 조금 더 싸게 좋은 부위를 많이 먹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다들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런 기술쯤 하나 있으면 가족들한테도 좀 뽐내기 좋고 그렇잖아? 그렇지. 그래서 오늘 일단 그거 알려주는 걸할 건데 그때 뭐 쉽냐 어렵냐 물어봤었잖아. 그러니까 이 원육에 따라서 난이도가 조금씩 달라. 그 왼쪽에 있는 게 제일 좀 이거? 이게 뭐 같아? 넓은 고기? 이게 살치살이야. 그리고 얘가 뭐 같아? 등심? 등심은 이거보다 훨씬 크지. 빵이 엄청 크고 얘는 부채살이야. 이게 부채살. 아, 제일 많이 먹지. 가격이 좀 낮잖아. 그치. 부채살 싼 편이지. 얘는 네가 그때 물어봤던 갈비살. 그렇지. 갈비살. 정확한 용어는 늦간살인데 뭐 늦간살이나 갈비살이나 뭐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더 자세한 걸 보려면 갈비 손질하면서 내가 이거 설명한 거 있거든? 우리 영상 참고하면 돼. 이게 프라임 보여? 이게 프라임 등급이야. 높은 거야 그게? 프라임이 제일 높은 거야. 그 다음에 얘도 써있지. 그리고 얘는 이건 초이스 등급. 초이스는 낮은 거야? 프라임보다 하나 낮은 거야. 그 밑에가 이제 셀렉트라고 하는데 가서 보면 이제 아 이게 초이스다 프라임이다 보면 알겠지. 물론 그 외에 언그레이드라고 해서 등급이 없는 것도 있어. 근데 언그레이드가 등외라고 해서 완전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등급 판정 자체를 안 받은 거야. 어떻게 보면 복불복인 거야. 되게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프라임이 제일 좋은 거, 초이스가 그 다음, 그 밑에가 셀렉트, 그 밑에 언그레이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이 늦간살 자체 갈비살이 프라임이 거의 안 들어와. 잘 거의 초이스가 있다고 보면 돼. 갈비살은 어쨌든 오늘은 네가 그때 물어봤었던 갈비살을 먼저 해보자고. 그래, 좋아. 사실 근데 이거 코스트코 가서 이 원육을 사잖아. 그럼 원육도 다 막 쌓여 있으면 다 똑같아 보이겠지만 자세히 보면 좀 더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고 그런 차이가 있거든. 오늘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봤을 때 드립이라고 하거든 우리는. 그러니까 수분이야. 피물, 수분. 피물. 피물 같은 거지. 이게 봤을 때 이렇게 좀 많이 나와 있으면 안 좋은 거야. 이게 많이 나와 있을수록 고기가 자체가 갖고 있는 수분이 빠진 거니까. 아, 이게 프라임 등급이어가지고 더 좋아서 이게 빠진 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같은 프라임이고 같은 박스에 있어도 어떤 거는 이게 드립이 많이 잡혀 있고 어떤 거는 없기도 하고 그래. 실제로 그럼 갔을 때 기본적으로 물이 없는 게 좋은 거야? 그렇지. 물이 없어야 되고 또 만져봤을 때 원육이 상대적으로 더 단단한 것들. 그게 원육 질이 좋은 거야. 물컹하면 안 돼. 물컹한 것들이 대부분 물이 많이 나와 있을 거야. 일단 그것만 기준으로 봐도 기본 이상은 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거기에다가 또 뭐 마블링도 보고 색도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거 상태 지금 되게 좋은 편이야. 지금 거의 뭐 드립 잡힌 게 거의 없어 보이잖아. 아 이거 일단 하기 전에 손질하는데 로스가 얼마나 나는지 달아볼게. 1369g. 이따가 다 손질하고 로스가 얼마나 나는지 계산해 보면 될 거야. 고기에 가능하면 칼이 안 닿게 위에 뜯고 이게 벗겼을 때 아까 얘기한 드립이 많이 잡히는 애들은 핏물이 막 쫙 나오고 그래. 자, 보이나? 보여. 여기 옆으로 보면 여기가 살이고 이 위에 지금 지방이랑 근막이 덮여 있는 거거든. 위아래로. 근막이 뭐야? 그 얇은 왜 실버 스킨이라고 하는 거 못 들어봤나? 하얀색 래핑 같이 생긴 그런 그건 그래. 근막이 그래. 그게 있으면 식감이 질기잖아. 그걸 제거해 주는 게 좋은 건데 일단은 쉽게 하려면 이거를 뭐 한 3분분해서 해도 되고 반 잘라도 되고 애초에 초보자들은 긴 걸 하기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반을 자른다고 하면 여기 이렇게 보면은 지금 고기랑 지방 사이가 보이잖아. 이걸 제거한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다가 칼을 놓고 이렇게 가장 좋은 거는 칼날이 가는데 내 손이 있으면 안 되거든. 이렇게 잡고 이거 살짝 위에 거 당기면서 칼날로 이렇게
요런 거 아직 남아있잖아. 아 그건 그 무조건 걷어내야 된다? 그치 이게 있으면 찌르기니까. 그러면 그 위에 하얀 거 있는 것들은 그러면 그건 지방인가? 그치 좀 전에 걷어낸 이게 다 지방이지 뭐 이게. 근데 이 지방 밑에 자세히 보면 지방이랑 이거 좀 다른 거야. 이거 약간 맛 같은 거야 이거는. 솔직히 내가 봤을 때 잘 모르겠어? 차이점을 모르겠어. 그냥 하얀 거 걷어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 근데 저게 관건인데 지방은 있어도 되는데 저 막은 사실 좀 찔긴 거거든. 근데 이 정도만 해도 돼. 그리고 늦간살은 자세히 보면 뼈 그치? 같이 생긴 거 이게 많아. 늦간살은 뼈랑 뼈 사이에서 이걸 긁어내는 거라서 이게 있으면 딱딱하겠지. 이거 제거하고 다시 한번 이거 보여줄게. 그럼 사실 그 지방과 근막을 구분하는 게 사실 가장 큰 핵심인 거네. 아, 근데 내가 그럼 이거 지방만 걷어내줘 볼게. 막이 나왔는데 이게 하얗게 덮여있지 이렇게. 아 약간 광택이 조금 다르네. 그치? 광택도 다르고 이게 결이 이렇게 가늘게 엄청 길게 보이잖아. 만져보면 지금 촉감도 다른데 어쨌든 지방은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냥 지방인 거고 얘는 가느다란 막 이게 없어야지 안 질긴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이게 어려우면 이렇게 엎어놓고 이렇게 그냥 잘라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게 훨씬 쉽겠지. 그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아. 그치 초보자한테는 이게 훨씬 쉽겠지. 생각보다 많이 안 떼도 되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애매한데 늦간살 보면 이런 게 꽤 있어. 지금 여기 살이 있지 이만큼. 근데 이 주위를 보면 다 지방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먹어도 되고 아니면 이거 잘라내고. 근데 나 같은 판매자는 이것만 따로 빼내면 사실 탕풍성이 너무 없어. 보여줄게. 표에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따라가면 나오거든. 이렇게 뭐 깔끔하게 손질하려면 그러니까 이거 버려도 되고 이거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 덮여있는 지방들 있잖아. 여기 사이 선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하얀색은 무조건 다 떼도 되지 않아도 되는 거네? 그치. 그러니까 뭉쳐져 있는 우린 떡지방이라고 하는데 그런 떡지방이 아닌 이상은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러면 거의 고기 손질은 근막 제거라고 봐도 되는 거야? 근막이랑 지방 제거지. 아 적당한 지방을 남겨놓고 근막은 무조건 100% 제거해. 그게 부위에 따라 다른 거야. 아까 보여줬던 부채살 같은 거나 뭐 살치살은 그냥 위에 덮여있는 걸 싹 제거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되고 이 늦간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사이사이에 지방이 껴있는 거라 이거를 다 완벽하게 제거하는 건 좀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뼈랑 위에 덮여있는 지방 그 근막 그것만 제거하면 되는 거고 결을 얘기해주면 어떻게 보여 결이? 세로로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해서 끊어주면 되는 거야. 결에 반대 직각으로 들어가게 결이 그게 가장 많이 먹는 집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할 거야. 그치 이것도 그러면 이렇게 결이 그렇지, 있잖아. 그렇지 결이 있지. 이렇게 끊어주면 되는 그렇지. 거지. 아니면 좀 뭐 있어 보이게 한다 그러면 이게 너무 길면 뭐 반 잘라서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살짝 끝까지는 아니고 이렇게도 많이 하지. 버터플라이 컷이라고 하는데 파주는 거야. 이렇게 그 칼집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지.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칼집 넣는 것도 여기 손가락 끝에다가 칼 대고 잘리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밀어주면 돼.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전제 조건은 칼이 잘 들어야 돼. 아니 근데 네가 하는 거 보면 진짜 쉬워 보이거든? 근데 내가 집에서 해보면 거의 잘 안 되던데? 그럼 결국엔 칼 차이네? 일단은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설명해줬거든? 이제 네가 한번 해봐. 오케이. 이거 그냥 이게 이렇게 손으로 뜯기는 경우도 있더라고. 이게 지방은 이렇게. 떨어져. 지방은 우리 근막은 안 떨어지지 잘. 그럼 요게 나오는 게 지금 그렇지. 이게 근막이고 요게 지방인 거잖아. 그치 딱 차이가 나잖아. 보면 영어로 실버 스킨이라고 해. 알겠지 무슨 느낌인지. 이게 만져보니까 딱 알겠다. 그럼 이거를 결국은 이 위에 지방을 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지 얘를 제거하는 게 가장 주목적인 거잖아. 그렇지 그게 식감이 질긴 거니까. 아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얘를 3등분 요렇게 한번 쓸고 요 한번 쓸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놓고 여기는 근막이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뒤에 지방만 손질하면 돼. 아까 보여준 대로 해봐. 야 근데 이거 칼 겁나 잘 되는데? 이거 뭐야? 그게 내가 쓰는 칼인데 자 내가 너 온다 그래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다. 오 빅토리녹스 스위스 거? 새 거야 그거. 야 이게 한 2만 원대인가? 싸네? 안 비싸. 그럼 아마 그거 하나 사놓으면은 오래 쓸 거야 되게 집에서. 오케이 그럼 이제 다시 배운 대로 한 번 더 해보면 여기 사이에다가 칼을 한 번 싹 넣고 당기면서 빼고 약간 톱썰듯이 하는 게 좀 더 편하네. 아까 너처럼 쭉쭉 미는 것보다 조금 더 로스가 많지만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잘 꼈네. 그러니까 간단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 옆면 만져보고 요거 뼈 느낌이 까끌까끌해. 딱 달라 느낌이. 그럼 여기도 떼야 되잖아.
이게 끝 아니야? 그치, 그 정도면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직각으로 요만큼, 그치? 여기 쓸고. 그치, 내가 먹고 싶은 크기가 그렇게. 요만큼 썰고, 썰고. 그치. 요 썰고, 저 썰고. 요만큼 썰고, 요거 하나는 아까 네가 해준 버터플라이. 여기에서 가운데다 칼집 넣는 거 아니야? 잘리기 전쯤에 펴서. 이거는 반대로 넣어.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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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요 정도? 이렇게 하면 된다. 그 정도면 훌륭하지 않아? 어, 이 정도면 괜찮지. 루스도 많이 없고. 그래. 근데 이제 자르고 나서 보면은 이런 것들은 지방 많잖아. 많지. 그런 것만 좀 잘라내줘. 아, 요거는 다시 더. 요만큼씩. 나머지 반은 내가 해줄게. 그래, 좋아. 나 좀 힘들었을 때야. 너가 할 때는 진짜 쉬워 보였거든? 근데 진짜 어렵다. 무게가 얼마나 나왔는지 달아볼게. 아까 1369g이었지? 맞아, 맞아. 지금 868이니까 정확히 거의 501g 줄은 거잖아. 그렇지. 한 37% 정도. 자, 그러면 이걸 만약에 100g에 2000원 주고 샀으면 원육을? 그러면 원가가 3150원이 되는 거야. 2000원에 사서 37% 로스를 빼니까 여기에 단 원가가 3150원이야. 근데 마트에서 파는 건 한 4,500, 6,700, 800원 그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던 것 같은데. 4,000원도 넘어. 넘지? 2배 넘어.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이걸 냉장고에 넣어놨어? 얼마까지 버틸 수 있어? 이 냉장육이 국내산이냐 수입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른데, 일단 이거는 수입 냉장 제품이잖아. 수입 냉장 제품은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통관해가지고 유통하는데 한 두 달 정도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유통기한을 한 3개월 잡거든? 비행기로 오지 않는 이상은 배로 들어오면 남는 기간이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이야. 이렇게 오랫동안 냉장으로 숙성이 된 상품을 뜯었을 때는 갓 잡은 소고기보다 훨씬 더 금방 빨리 부패해. 그래서 어쨌든 이런 수입 냉장 제품을 내가 집에서 손질해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한다? 하루 이틀? 하루 이틀밖에 안 돼. 아, 하루 이틀 가능하면. 그러면은 요즘에는 그 가정용 진공기 같은 것도 많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걸로 해놓으면 그럼 얼마까지 버틸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뭐 한 일주일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일주일 정도. 진공해 놓고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는 일주일. 내가 이거 일주일 안에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어. 그럼 상태가 컨디션이 좋을 때 바로 올리는 게 훨씬 좋은 거야. 나중에 먹을 때는. 그래서 오늘 네가 원하는 손질하는 거 배워봤잖아. 소감. 아, 이제 좀 고기에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덩어리를 살 건지 말 건지. 그러니까 손질만 어느 정도 살 줄 알면 원육으로 사는 게 사실 저렴한 거긴 해. 그러면 원육을 고를 때도 어떤 아까 네가 가르쳐 꿀팁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더 있어? 뭐 색도 보고 들이 얼마나 나왔는지도 보고 만져도 보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같이 이마트 트레이더스랑 코스트코 가서 그치. 한번 직접 내가 이제 설명을 해줄게. 보고. 아, 그럼 좋지. 그래, 다음에 같이 가보자고. 오케이, 고생했어. 다음에 보자고. 그래, 별로 끝.